이번 시간에는 421쪽입니다. 예, 회계 변경이죠, 그죠? 427쪽에. 이제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 회계 변경 부분을 말하면 이제 교재 부록 부분이라고, 그죠? 예, 근데 변경하는 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청약법으로 강화사 하다가 이걸 뭐 정유법으로 바꾼다 이런 겁니다. 예. 이 회계 변경은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금지. 예, 왜냐하면은 우리 회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계속성 이 원칙에 위배되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런 등등의 사유로 계속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상법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상 허용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항상 우리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 과거에는 여기 네 가지였는데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의 기준이 개정되거나, 그죠? 즉 말해서 법이 개정되거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따라야 되니까. 하나는 보다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보다 목적 적합하다면은 예, 허용해야 된다.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보면 조금 그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보다 목적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조금 두리뭉실하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요거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실효성이 있다? 왜 목적적합하다는 것 갖다가 회사에서 회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회계 변경이 뭐냐? 이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하나는 회계 정책의 변경. 과 또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구분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정책의 변경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이동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하고 또 원가법 이걸 원가 모형이라 하잖아, 그죠? 원가 모형을 하다가 이것을 우리는 예,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재평가가 뭐죠? 시가잖아, 그죠? 시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렇죠. 공정가치. 이래 하거나. 딱 요거 두 가지가 정책의 변경입니다. 아셨죠? 예.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거는 선입선출법에서, 그죠? 평균법. 또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알겠죠? 예. 이것을 우리는 측정 기준이라 이래 표현하고, 그러면은 측정 기준의 변경 이래 나오더라도 이거는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측정치라 하는 거거든요. 측정 기준의 변경. 같은 말입니다. 이 외에는 전부 추정의 변경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추정에 우리가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용 연수의 변경. 그죠? 그리고 잔존 가치의 변경. 이런 게 들어간 게 우리가 강가상각 있죠, 그죠?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게 뭐죠? 뭐,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변경.
그리고 네 번째는 대손율 같은 거 있죠. 그죠? 얼마 대손 될 거라 하는 거 있잖아요. 대손율의 변경. 또는 우리가 회계 말하자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대손율이라든가 또는 뭐, 뭡니까? 시가. 시가가 얼마다. 이것도 좀 추정치죠. 그죠? 시가 정보. 또,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재고 자산. 재고 자산에 말하자면은, 뭐, 감손율.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부상이 얼마인데 실제가 얼마다. 또는 시가가 얼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평가 손실. 이런 게 모두 추정, 예, 말하면은 재고 자산, 뭐 등등. 이런 뭐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 외에는 전부 뭘 한다?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여기에서 잘 나오는 요걸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정액법에서 정률법은 정책의 변경이다. 틀렸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추정의 변경이구나. 아시겠죠? 이런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런 변경은, 예, 보세요. 우리가 1년도와 2년도에 선입으로 해왔습니다. 그죠? 이래 해오다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4년도부터는 이동평균법을 하고자 한다. 그죠? 이게 무슨 변경입니까? 정책의 변경이죠. 그럼 요 바꾸면 안 됩니다. 다 바꿔줘야 돼, 이거. 이동으로. 이동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소급법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다 바꿔라 이 말입니다. 소급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전부 바꿔라. 그럼 만약에 20년을 해왔다 다 바꿀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3년치를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실무적이니까 아, 이래 하는구나.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추정의 변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추정의 변경, 이거는 그대로 합니다. 변경 시점부터 해서 앞으로 하니까 전진법이라 이래서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무슨 법, 소급법, 요거는 무슨 법, 전진법. 그래서 전진법은 말하자면은 단기와 올래와 올래 이후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올래하고 내년 다음, 그죠? 차기 연대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요, 소급법은 말하면은, 정기의 재무제표도 바꿔야 되죠? 변경. 그죠? 예, 다 바뀌니까. 그,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결산했던 재무제표는, 이거는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불변. 그럼 자 마무리 할게 보세요. 재무제표를 변경한다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그 회사의 신뢰성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작년에 결산공고 했던 것도 또 다 바꿔버리니까 그죠?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성 보세요.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줘버리면은 작년은 선입선출법 하다가 올해는 이동해버렸잖아. 그죠?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되니까 비교성 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훨씬 좋아지죠. 좀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작년 재무제표가 변동이 없으니까 그럼 요거는 신뢰성 면은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유지는 이래 하는데 막 이거는 막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없는데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비교성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는 말하자면은 강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정률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 비교성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아셨죠? 예, 요거 하나. 요게 이론 문제. 변경 부분 이론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 이거 보세요.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는 회계 우리는 한 시험이 이론과 계산 문제 나오잖아. 물론 이제 최근 경향은 계산 문제가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한 75% 그 30문제 그 40문제 중에 그니 30문제가 계산 문제고 10문제가 지금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그게 한 최근 2년 동안 그래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도 2020년에도 아마 그 정도 비율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외에 시험 있지 않습니까? 회계와 관련된 시험이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있죠. 여기에 시험 문제는 거의 40문제면은 40문제 중에서 35문제, 36문제, 37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야 뭐 두 문제 아니면 잘 나오면 5문제 나와요. 거의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감평이나 세무사 준비하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많겠죠. 물론 졸업한 사람 있지만은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회계학에서는 무조건 과락을 면하자. 그게 목표입니다. 과락. 40점. 여러분들은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몇 점? 그렇죠. 80점 나오셔야 돼요. 80점 내가지고 10점은 민법에 보태주고 10점은 시설에 보태주고 회계는 무조건 몇 점? 80점 목표입니다. 아시죠? 예.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요거 이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다. 이 기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 원이라 볼게요.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 5년이다. 이런 기계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했다가 3년 후에 이걸 수리했습니다. 수리비 3만 원을 지출했다. 지출함으로써 이제 이게 바뀐다, 그죠? 이걸 먼저 할게요. 내용 연수가 2년 증가하고, 잔존 가치는 15,000원대 됐다. 이때, 4차 연도의 감가 상각비는 얼마냐? 요게, 요렇게 문제 나옵니다. 문제. 자, 보세요. 물론 이제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이랍니다. 아시죠? 정액법.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죠? 10만 원 기계 샀다. 잔존 가치만 원. 내가 5년이다. 그죠? 3년 후에 그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3만 원 지출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2년이 늘어나고 잔존 가치가 15,000원 됐답니다. 그러면 4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냐? 요게 표준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표준 문제입니다. 자, 지금 풀이합니다. 보세요. 1년에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중액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아, 1년 감가상각비가 18,000원이구나. 빼고 나눠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그죠? 얼마? 54,000원. 그죠? 예. 자, 이제 요건 알고, 자, 우리 보세요. 제가, 자, 이제 우리가 요건 볼게요. 요 정도 보고 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전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죠. 변경 전의 잔존 가치는 만 원이죠. 변경 전의 내용 연수는 5년이죠. 변경 후, 자, 이제 바뀝니다. 그죠? 이 취득 원가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변경. 그 변경 후 취득 원가와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에 의한 이 감가 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그 1년에 요 감가 상각비가 1년에 감가상각비가 18,000원 가는 거 아시겠죠? 그죠? 18,000원입니다. 그죠? 지금 정액법입니다. 여기 정액법이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가 18,000원이죠. 3년이 지났으니까 54,000원. 그럼 그동안 가치 감소가 54,000원 되었습니다. 그죠? 54,000원 빼야 되겠죠? 54,000원. 이해되죠?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3년 빼야죠. 지났으니까.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18,000원씩 3년이니까 54,000원 빼고, 3년 빼고. 자, 이제 요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죠? 요걸 잘 보세요. 요걸 지출함으로써 내용연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런 지출을 뭐라 합니까? 기억납니까? 그죠? 자본적 지출. 그렇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 지출로 해서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아, 이게 무슨 지출이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취득 원가 기계 10만 원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해야 되잖아. 그죠? 3만 원 플러스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 100% 이래 나옵니다. 전부 요게 변경되죠. 수익적 지출로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 간평시험이나 세무시험 어디라도 시험에 안 냅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100% 이래 나와요. 왜? 요게 지출되고 요거 변경되어야 되니까. 이 변경되는 게 뭐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잔존가치가 얼마 되었습니까? 15,000원을 받겠다. 그죠? 내용연수가 몇 년 늘어났습니까? 2년 늘어났죠? 자, 이제 뭐, 어허, 이제 다들 감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변경 후에 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0만원에서 빼고 더하니까. 빼고 얼마? 7만 6천 원. 그렇죠? 자, 이제, 예. 7만 6천 원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몇 년입니까? 빼면 2년, 다음에 4년이네, 그죠? 4년 나왔습니다. 4년, 예. 4년 나왔으니까, 예.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뭐 해도 뭐 딱 떨어지는데, 예. 요걸 제가 좀, 요거 보죠. 요거 지금 얼마 전에 3만이잖아요. 그죠? 요걸 제가 딱 떨어지도록 더 쉽도록 2만 9천 할게요. 관계 없었으면 이해되겠죠? 그죠? 요거 2만 9천 할게요. 그 요돈이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이 좀 더 쉬우니까. 2만 9천 지출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출하고, 그럼 2만 9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빼고 더하니까. 예? 7만 나왔네. 그럼 이제 여기 정액법이니까. 자, 이제 보세요.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요거 빼고 나누면, 요거 빼면 얼마? 6만 원이네, 그죠? 나누면 얼마? 15,000원. 오, 정답. 끝.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요 한 문제만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면은 회계 변경 관련되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충 풀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뭐 하루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나중에 가면 또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문제를 갖다 자주 한번 풀어보고는 자주 보시라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잖아, 그죠? 종이 따, 여 다니면서, 그죠? 이런 호주머니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이 이렇게 메모지 하나 했다가, 시간 나는 대로, 뭐, 지하철이나 어디, 뭐, 그죠? 예.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문제 보면은, 물론 시험 문제는 요 숫자는 바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요런 건 바뀌어 나오겠죠. 그러면은, 문제 나오면은 뭐, 누구나 풀 수 있죠? 계산 문제, 계산기 있겠다 하면 풀면 되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 반복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강의 들으신 분은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강의하는 거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구분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합격하신 분도 있고 또 실패하신 분 있잖아. 그죠?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반복을 안 하니, 복습을 안 하니 그렇습니다.
제 강의 들었으면 다 이해를 하시잖아, 그죠? 이해는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게 바로 반복입니다. 그죠? 반복. 아시겠죠? 그죠? 요 문제를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응? 아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답은 나왔죠? 그죠? 아, 답은 요 알았다. 그죠? 무슨 법? 증액법입니다. 그런데, 살짝 변형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 4차전도에 우리가 할 때 요 방법을 우리는 이번에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놓으시겠죠? 그죠? 얼마고? 근데 이거는 벌써 여러분 자신 있을 겁니다. 왜? 유형자산 할 때 우리가 뭐 방법 다 공부했잖아. 그죠? 그럼 이금에 구하는 거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식이 뭡니까? 그죠? 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합계입니다. 그 연수합계. 합계분의 연수죠. 그죠? 여기다가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취득원가 7만 5천원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1만 5천원이죠. 곱하기 요 4를 우리가 4년을 1부터 2, 3, 4를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0이죠.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잖아. 그죠? 첫 해니까 이거잖아. 그죠? 10분의 4. 이 답이잖아. 요게 6만원 나왔죠? 6, 4, 24. 2만 4천원. 연수 학기부를 하니까 얼마다? 2만 4천원.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회계 변경의 계산 문제는 이건데, 방법은 증액법 아니면은 연수 학기법이 나옵니다. 아셨죠? 과거에, 한번 이중체감법이 안 나왔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나오세요. 증액법 아니면 무슨 법? 연수학계법 이렇게. 주로 이제 증액법에서 증액법 이게 뭐 대부분 다죠. 열 문제면 여덟 문제 그래 나왔었고 예, 가끔마다 증액법을 하다가 요래 바꿔왔다 이런 식으로. 요게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 부분입니다. 그죠? 변경 부분에서 교재, 예. 저 뒤로 이제 연습 문제, 그 기출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 문제에서 제가 하나 선별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넘어가서 441쪽. 441쪽. 예. 5번 문제. 네, 보자. 그럼 자, 저기 찍겠습니다. 변경전이죠, 그죠? 변경전,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요거는 전입니다, 그죠? 요거는 후에 이제 이금이 바뀌죠.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예, 600만원. 잔존가치 얼마입니까? 예, 50만원 있네, 그죠? 내용연수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이게 이제 바뀝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렇게 요거 얼마고 뭐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연수학계법을 해왔답니다. 학계법으로 해오다가, 그죠? 이걸 무슨 법으로, 예, 처음으로 바꿨다 그랬네.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근데 요거 금액 구하면 되잖아, 그죠? 연수학계법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6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50만원 곱하기, 10은 1, 2, 3, 4, 5에 대해 10까지 더 하면 얼마죠? 55죠. 55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그죠? 이걸 우리는 언제 변경했습니까? 4년도에 변경했으니까 3년까지 1, 2, 3년치를 감가상각해야 되잖아. 그죠? 이번에 4년치 할 차례니까 요거는 4년치 할 차례고 지난 거는 1년도, 2년도, 3년 지났으니까 1년, 2년, 3년 지났으니까 3년치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연수학계법은 10, 그걸 해야 되니까 10, 그리고 뭐죠? 9,
그리고 8이 되죠. 1차, 2차, 3차. 여기 더하면 27. 55분의 27이니까 얼마? 270만원입니다. 그죠? 270만원. 그러면은, 강가 누계는 270만원이구나. 3년 지났구나. 그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감가 누계 270만원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렇죠? 또 읽어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수리 안 했죠?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걸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수리는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으면 뭐 수리비 없, 이게 없잖아. 이거. 이거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예. 그럼 읽어보면 됩니다. 보세요.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요게 그대로 변동 없다 그랬죠? 변동 없다 그랬고,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를 5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 10년에서 3년을 빼면은 7년이지만은 요게 몇 년이다? 5년이라 그랬잖아. 잘못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예, 다시. 잔존 내용연수라는 거는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몇 년? 5년. 실제는 요게 7년 돼야 되는데, 10에서 3을 빼면 7이잖아, 그죠? 요걸 몇 년을 바꿨다? 5년 바꿨다 그랬잖아. 그, 이제, 요건 얼마? 600만원에서 요거 빼니까 330만원. 이제, 감가상각이 얼마고 물었으니까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330만원 빼기 50만원. 그러면 280만원 나누기 5를 하니까 56만원 나왔네. 정답. 바로 차이가 얼마야? 56만원. 정답. 1번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이제 교재 봅니다. 427쪽에 예, 돌아옵니다. 427쪽. 그 회계 변경이란 나오죠? 그죠? 아, 회계 변경이나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환경의 변화나 뭐, 새로운 정보라든지 우리 법이 바뀜으로써 기존에 하던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는 거, 그게 회계 변경이다. 그죠? 넘기세요. 넘어가서 428쪽에 아래 쭉 내려갑니다. 3번. 2번은 이제 정당한 사유 요거고. 그 양갈로 3번 있죠.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거 중요 표시. 회계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그죠?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처음 선택했던 거.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 선택했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이 동그라미였는데 요걸 이제 요렇게 세모로 변경하는 것이 회계 변경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게 3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내용이 다르다 이거잖아. 그죠? 옛날에 있었던 거래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 거래. 이런 사건 상황에 대하여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 잘 읽어보세요. 과거에 발생했던 거래와 전혀 다른 거래입니다. 그죠?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적용한다. 이런 방법, 아까 우리의 방법이 뭐였죠? 손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이나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하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과거와 다른 어떤 회계 거래에 대하여 그 다른 정책을 한다는 거는 이거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다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죠? 새로운 우리 어떤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이거잖아. 처음. 변경이 아니죠? 왜 변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다. 금액이 소소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하면 소소해서 그 장부에 뭐 기장 안 했거나 방법을 선택 안 했거나 하다가 이제 금액이 커졌다. 금액이 커져서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잖아. 처음. 그죠?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1번 한 번 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변경이다. 틀렸죠? 변경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론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죠? 자, 이거 말하자면은 우리가 법에 맞는 방법에서 법에 안 틀리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 틀렸다가 맞게 하는 거, 틀렸다가 또 틀리는 방법, 맞게 하다가 다른 맞게 하는 방법.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맞게 하다가, 이거 틀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옳게 하다가 틀렸다, 이거는 뭐죠? 오류 발생이잖아. 그렇죠? 틀리다가 이제 법에 맞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뭐죠? 틀린 걸 고치니까 뭐죠? 오류 수정이고. 이거는 틀렸다가 또 틀렸다, 그죠? 그러면 계속, 오류가 계속 되잖아, 그죠? 오류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방법에서, 법에 인정하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는 방법. 이게 뭐죠? 회계 변경이다. 회계 변경과 오류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쉬운 거잖아, 그죠? 회계 변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꾸는 거고, 오류 수정이라는 거는 틀린 걸 고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거에 문장에서 간혹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과거에 내용연수를 5년 적용했는데 과거에 10년짜리를 우리가 5년 적용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고쳤다. 오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말함의 회계 환경의 변경으로서 이게 7년을 바뀌어서 이렇게 고친다. 이거는 뭡니까? 회계 변경이잖아.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서 바꾸는 거 그거는 뭐죠? 회계 변경이고 그 당시에 틀린 것을 갖다가 고치는 거는 뭐다? 오류 수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회계 변경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냐? 다음 시간에 할게 바로 이겁니다. 예. 요 부분이죠. 오류 부분이잖아. 오류. 오류 수정.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류 수정 부분 하고, 이제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요런 재무제표 부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이런 부분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신뢰성, 뭐, 목적 적합성, 그죠? 이런 거.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그 과정이 모두 다 이제 재무회계 부분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재무회계 끝나고 나면은 다음, 제가 원가회계는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보시면은 주전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그죠? 그 클릭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항상 강의를 들으시면 나날들 시간 보시면 됩니다. 그 회계 원리 부분, 그 원가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3월달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론 요약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은 이제 또 문제 예상 문제 풀이하고 6월 때는 실전 모의고사 해서 여러분들 40 문제를 풀고 또 풀이해야 되는 그 시간을 가지고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특강식으로 또 총정리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되겠죠. 예. 항상 반복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